안녕하세요. 2024년 1월 1일입니다. 1월 1일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산책을 나왔습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2023년이었는데요. 이제는 빠이 하고 새롭게 2024년을 맞이합니다. 요즘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보니까 2024년은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뭐큰 계획도 세우고 또막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보면서 나는 2024년을 어떻게 보낼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하다가 보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살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살자. 뭔가 또 새로운 걸뭐 할까? 이런 생각을 또 하다가 또 보니까 어차피 인생이 너무 짧은데 이렇게 하던 대로만 사는 것도 조금 약간 무책임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2024년 정말 새로운 일을 좀 해볼까 정말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도 2023년도 그때도 제가 비디오를 찍으면서 2023년에는 뭔가 새로운 일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또 1년의 세월이 지났네요. 또 지나고 보니까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나름 또 열심히 살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자책하거나 열심히 살지 않고 변화하지 않았나 이런 그런 자책보다는 그래 열심히 살았다 열심히 살았어 최선을 다해 살았고 이제 2023년 2024년도 잘 살아야지 이제 이런 식으로 저를 다독입니다. 정말 뭐라고 할까요? 세월이 너무 빨리 간다는 말이 너무 어떻게 보면 그냥 맨날 하는 얘긴데 정말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정말 빨리빨리 가니까 순간순간 하루하루가 정말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